아니요, 대책 파신데 현재 뽑기 캡슐 뽑기로 인해서 이번에 왕창 좋은 게 없는데 문제는 보상이 확률이 조정이 된대요. 와, 바로 0점 뭐 이런 식으로 바뀌나 보네요. 아직 인게임은 안 바뀐. 이게 전설이 없어졌다는데. 아, 뭉쳐졌네. 원래 뭉쳐졌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 확률이 바뀐대요. 네. 여기에 다이아 2000개가 없어지면은. 네, 맞죠. 아니네, 아직 있구나. 초월의 알 5개도 준다고? 저거 텍스트 오래 아닌가요? 저도 초월의 알 먹은 적 있는데 초월 5개 안 주던데. 5개라고? 100만 골드? 다이아 뭐 2000개 얻은 게 좋죠. 100만 골드 그러면. 자, 그러면 끊으면 다이아가 어딨냐. 네, 100만 골드가 120만 골드가 어차피 다이아 1200개 거의 아니거든요. 요번에 완전 해제였긴 했는데 이제 패치를 한대요. 근데 얘들 강화하고 하겠습니다. 승급 육성 하나 더 할 것 같아요 얘들아. 네, 단지 이제 웬만한 사성들은 킵할 건 킵하고 다 해놨기 때문에 이제 삼성들을 올릴 준비하겠습니다. 옵타 티어도 이제 5성은 빨리 찍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냥 얘를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대박이 안 떴네. 그러면 이제 어둠 속성 하나 써주고요. 승급할 거 준비됐죠? 이제 레벨업부터 싹 다 하겠습니다. 삼성짜리 지금 있는 것들요. 자수정 여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벤 다 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비스부터 한번 가보죠. 가라! 대성공! 또 안 떴어. 자, 여기서 대성공 때문에 진짜 빡치죠? 안 떴네요. 자, 갑니다. 갑시다. 나이스. 이런 딱 30레벨 되죠. 이게 개꿀이죠 진짜. 조금 나오면 진짜 조금 좀 그렇거든요. 갑니다. 대성공. 안 떴죠.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레디 드래곤 만들었고요. 자, 다음은 요놈 갑시다. 대성공. 나이스. 이게 진짜 개꿀이죠. 다음 것도 바로 이어서 합니다. 삼성은 이제 삼성짜리 두 개 정도 해서 대성공 때문에 개꿀이거든요. 안 뜨면 씁쓸하지만. 자, 이거 하나 더 할 수 있겠네요. 아, 얘는 레벨을 쫄짝한데 좋은데. 불본국가 완전 좋아하죠. 그럼 이제 킵하고요. 불서펀트는 이제 공속 증가가 있기 때문이죠. 아, 사성도 이렇게 되는구나. 얼마 아쉽네. 나이스. 자, 다음은 이제 빅캐치. 귀여워 죽었다 진짜. 심쿵 사왔다. 제가 이래서 드비를 좋아합니다. 하나다가도 마음 편해지는 이유죠. 뿅. 대성공 떨어지나. 안 됐네. 이때 뜨고 난리. 노린 것 같죠. 자, 가라, 대성공! 나이스. 이렇게 해야죠. 이것도 솔직히 뭐, 이 정도면 이득이죠. 자, 갑니다. 가라! 나이스. 이거 좋죠. 1.5배 안 해도 됩니다.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단, 서펀트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긴 해요. 네.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공격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애들이 쫄작해서 레벨업을 더 편합니다. 아이고, 안 떴네. 자, 비슷한. 나이스.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애들 쫙쫙 줄어듭니다, 이제. 샤크로 상태. 아이고, 두 개만 해야죠. 아이고, 안 떴네. 자, 그럼 이거 하나 먹이고요. 원래 이거 먹이는 게 좀 낭비긴 한데,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모험을 못 도니까. 모험을 못 도니까, 답이 없어요. 아, 또 안 떴네. 자, 아, 좋죠. 아마 블랙 아마를 갈 것 같은 게 지금 5성짜리가 3개라 레벨업 할 때 좀 편할 것 같긴 해요. 물속성 하나 더. 사성 이렇게 쓰려고 하는 거죠. 나이스. 이게 진짜 최고죠. 30레벨 되죠. 빛속성 사성이 있네요. 빛속성 자룡을 한번 키워보죠. 어우, 진짜 잘생겼다. 하지만 대성공 맞았다는 거.
여기서 또 난리야. 얘들 다 이거 작업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오성 슬라임 지금 4개 남았죠? 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은지 한번 볼까요? 오 많이 비었네요 이 정도면. 왜냐면 이거 다 이제 승급할 거겠네. 그 옥타를 이제 좀 매겨야겠네요. 승급하겠습니다. 옥타 티오 사장 만들었습니다. 빛 레이디. 개꿀이네. 좋아요. 사성을 계속 만들고 있죠. 또 사성들도 만들면 되니까요. 골드가 아직도 이 정도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진. 암캐치가 이게 아군 전체 공격력이라 진짜 쫄작할 때 좋거든요. 그래서 좀 갈기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갈 때 좀 피눈물 흘렸죠. 서펀트 뭐 해치곤 이런 것들은 좀 냅두면 좋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서펀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해당 속성 공격 속성 증가라 네. 조금 신경 쓰면 좀 더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하죠. 네. 조금 더 왕창은 아닙니다. 삼성들 이제 뭐 리더 스킬 있는 애들 좀 있죠. 네. 사성이든 오성이든 이제 리더 스킬 없는 애들도 있는데 말덱 안 좋은데 알려드리십시오. 이제 바쁘죠. 이러면 악몽을 돌아야 되고 지금 주사위를 얻어야 돼서 주사위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주사위 때문에 시간이 없죠. 이제 많이 줄고 있어요. 자 사성 엄청 엄청 했죠. 쭉쭉 만들고 있죠. 캐치곤 졸기 승급 초대량 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뽑기를 너무 많이 하셨으면은 이제 일단 골드를 많이 챙겨야 돼요. 골드 없으면 이제 그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다이아도 없으면 그냥 평생 진짜 1캐스도 깰 수 있는 게 밖에 없어서 너무 정말 힘들 겁니다. 상당히 이제 뽑기 할 때는 항상 인벤토리 룬도 중요하고 드래곤도 꽉 차면은 모험을 못 들어요. 그걸 항상 주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룬은 이해가 되는데 웬만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왜 굳이 딴 것도 막았나 그 생각은 되게 하는데 제가 게임 제작자가 아니니까요. 와 진짜 성적 너무 많다 이거. 램곤도 저 아래에 있었구나. 그리고 너무 동일한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속성이 다르면 상관없는데 동일한 애들이 있으면 쫄딱할 때 불편합니다. 나중에 남거나 그러면 귀찮아지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0칸. 지금 이거 한 것들 다시 더 다섯 개 넣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슬슬 안정권에 돌아왔죠. 원래 이게 300칸까지 딱 찼죠. 300칸 딱 찼었어요, 어제. 아, 오늘. 근데 캡슐이 너프돼서 조금 슬프긴 하네요. 11만 원 더 지르려고 했는데. 자. 크레센트. 만들었구요. 아직도 9마리 더 잡을 수 있네요. 스파인. 갑시다. 터졌다. 에스티아도 버리고요. 자룡. 와 이거면 이제 되겠는데요. 이제 인벤다 비워질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쫄작으로 이제 써야죠. 아껴 써야죠. 자 그럼 이제 슬슬 사성 중에서 키울 애들을 생각을 해야죠. 네, 웬만하면 다시 오성 만들어야겠어요. 다시 구매해야죠. 재수정을 옵타티오 할 거니까 이거 한 20개 사고요. 옵타티오 한 20개. 그리고
아까 비속성이 많았으니까 자료 같은 거. 일단 이것도 든든히 사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됩니다. 슬라임! 네, 4성 좋고요. 오, 5성 개꿀입니다. 4성까지 떴네요. 자, 갑니다. 4성 좋고요. 5성이 제일 좋죠. 어, 5성 떴네요. 정말 개꿀입니다. 오, 슬라임 잘 뜨네요. 시간 내야 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꽉 찼지만 괜찮습니다. 저 슬라임들은 쓰면 끝이니까요. 자, 어딨냐? 옵타티오. 자, 옵타티오부터 갑니다. 레벨업! 자, 5성 하나 써주고요. 4성, 4성. 아, 3성. 제발, 대성 좀 떠라. 아, 아쉽네요. 아쉽네요. 하나 더 써야겠네요. 자, 쓰고요. 밑에 대성도 날려. 자, 그리고 레벨업을 4성을 좀 더 시켜야죠, 이제. 자, 캐치 드래곤은 성령을 만들었으니까 레이디 드래곤 성령 만든 것 같아요. 네. 자룡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좀 자룡이 되기거든. 자, 왕창 내기고요. 아, 대성공이 안 떴네. 아쉽게도. 자, 내기고요. 스파인. 제발, 대성공 떠라. 아, 또 안 떴네. 그냥, 대성공 뜨던 말든 하고. 그리고 슬라임이 빛속성에 써도 다 못.. 빛속성은 쓰면 될 것 같은데 캐치곤 쓰죠. 갑니다. 대성공 안 뜨죠? 네. 좋죠, 이러면. 이 정도면 충분한지 한번 볼까요? 슬라임도 웬만하면 아끼는 게 좋긴 하니까요. 블랙하머나 이런 애들 빨리 키워야 되니까 이제. 자, 이제 승급 한번 해볼게요. 자리 날 것 같은데. 자, 업다티어 레벨업 합니다. 아, 승급하겠습니다. 승급제로 많죠? 자, 오, 업다티어 5성 만들었습니다. 딱 될 것 같은데요? 각보니까 야, 이렇게까지 많이 5성을 만들 수 있네요. 5성도 많이 떴어요, 이번에. 너무 좋았죠? 자, 자룡이도 5성 만들겠습니다. 좋죠? 달달하죠? 아직도 좀 모자른데 이건 슬라임을 쓰면 해결될 일이긴 합니다. 슬라임 좀 써볼까요? 불속성이 좀 많이 남던데. 얘는 이거 하나 써주고. 이건 애매하고. 삼성을 키우죠, 차라리. 삼성. 뭐, 삼성도 이제 너무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삼성도 이제 별로 없어요. 이거 쫄작하면은, 뽑기 또 한 번 하고 하면은 금방 돼서 미지알도 까야 되니까. 너무 삼성도 하면 좀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게 낫긴 낫겠네요, 무난하게. 애매하네요. 자, 이거 먹고. 나이스. 안 터지네요.
제발 안 떴네. 얘는 이거 먹어도 될 것 같은데? 23렙 되는구나. 대성으로 떠라. 이 정도면은 이제 슬슬 육수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겠네. 사정 이게 딱 얘 되려나? 얘 되고 육수만 만들면 딱 자리 비워지겠는데. 어 되겠는데 이거? 캐치곤? 됐고 캐치곤도 만들었고요. 이제는 승급이 사성 재료가 이제 거의 다 떨어진 것 같은데. 보자. 아 두 개밖에 없네요. 진짜 다 털었네 거의. 물론 아까 레벨업도 두 개인가 세 개인가 했으니까 더 할 수 있을 텐데 얘네를 일단 안 쓰는 거죠. 네. 비속성이니까 나중에 조합재료 또 뜰 수 있으니까요. 불속성을 키워야 될 것 같은데 불메탈이 불안하기도 하고 블랙킨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블랙킨이 있으면 저는 이제 모험도 뚫을 수가 있어가지고 좀 블랙킨부터 하겠습니다. 네, 국가족중 농도 많고 해서 레벨이 돼야 될 텐데 암속성 아깝지만 씁니다. 제발 대성공! 아우 진짜 이거 대성공 대박인데 이거 불을 더 먹여야겠네요. 되겠다 이제 되겠다 딱 되겠다. 10개 사고 남은 거 이제 또 먹이면 되니까. 와 이렇게 해서 영혼 이렇게 해서 뭐 슬라임 다 써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오 오성이 오성이 두 개? 제가 뭐 세 개도 떠본 적이 있지만 네 두 개 대박이죠. 영상 찍는 거 뜨니까 너무 좋네요. 시간도 널널하네. 뭐 고대작 또 깨고 다 깨겠다. 자 그러면 블랙킹 오성도 진짜 개꿀이네요. 와 근데 진짜 많이 든다. 이렇게 해도 조금 불안하네요. 제발 대성공 한번 따라. 대성공 한 번만 아 진짜 나쁜 놈들. 아 3개만 더 사죠. 3개 정도 사면 이제 뭐 괜찮겠죠? 네 3개만 사겠습니다. 작용 진짜 많이 쓰네요. 갑시다. 이상 이렇게 하면 잘까지 나는데. 오 좋아요. 삼성 좋고요. 이상 딱히 안 그러는데. 자 이제 블랙킹 원래 모험을 돌아다니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최대한 쫄작을 하기 때문에 땅백이 애매해서 좀 킵하고 있죠. 다행이네요. 스킬 강화하고 하니까 어떻게 되네요. 제발 야 이번에 한번 뜨자. 아 이런 얘 진짜 나빴다. 진짜 막구똥구 시키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스킬 슬라임 진짜 하나 사야 되네. 이건 스킬 슬라임 아니면은 경험치 저걸 채울 수가 없어서. 제발 이성 떠라기나 마음 편하게 하게. 야 삼성 떴어 씨. 그냥 매길게요. 예 그냥 매길게요. 이성 떴다 생각하고 강여히 먹어야죠. 삼성이라 아깝긴 하거든 솔직히. 짓구리만큼 남은 건데 저거 이성 타속성해도 되는 건데. 야 삼성만 매기도 돼요. 삼성만. 근데 삼성은 어떤 생각하고 이거 버리겠습니다. 솔직히 킵하는 게 나아요. 멍청한 선택입니다. 자 하지만 자 이렇게 해서 블랙킨도 승급이 가능하겠네요. 뭐야 아직도 안 돼? 아 하나가 모자라? 큰일 났네. 아 맞다 옵타티오 저거 아 저거 쓰려고 해놨지. 큰일 났네요. 하나가 모자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레벨업 할 필요 없었는데. 암 램곤을 버려야 되나? 이거 스킬 강화 한 건가 램곤? 어 잠깐만 램곤이라고? 생각해보니까 램곤 나 얘 왜 이랬지? 램곤 이거 스킬 강화 한 거잖아요. 스킬 강화 더 하면 되잖아. 아까 두 개 있던 거 같은데? 맞네. 이러면 됐네요. 예. 나이스. 아 얘는 근데 이거가 중요한 거구나. 아이씨 얘 빨리 진화시켜야겠네. 진화 안 시켰어.
뭘 별로 없다. 청년까지 못 가겠구나. 갈고 갈고 미리 좀 하는 갈고 지나갑니다. 렘분 진화. 이제 5성은 하나 더 만들면 되니까 이거 스킬강화까지 하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번 캡슐은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스강 패시브부터 패시브가 최고거든요. 나이스. 드래그는 필요가 없어요. 패시브 이건 뭐 이건 다 5 하는게 낫긴 나요. 아마 데미지 좀 셀 겁니다 아마. 나이스. 저기 제일 중요한데 개꿀이죠. 무슨 뭐 생명력 비례 데미지구나. 그래서 암 램고는 좋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딱히 쓸 암 속성 없으니까 얘라도 하나 넣으면 좀 더 수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네, 보호막도 있고 하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인벤토리를 비웠네요. 그렇게 많이 뽑았던 것들을 드디어 비웠습니다. 레벨업 패키지도 있고, 아, 정말 구매하는 거 다 구매했죠. 자동 죽기도 이건 있고, 모험 돌파 패키지도 있고, 호호호. 이렇게 뚫어야죠. 어이구, 이게 걸린다. 너무 많이 잘 걸리네. 있고, 캡슐 뽑기도 이번에 12만원 질렀고, 베루스 먹고 싶었는데, 비스마랑 근데 메탈랑 어둠 속에 좀 만족합니다. 네. 솔직히 어둠 엘리언 떴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둠 속에 이거 마땅히 없어가지고. 그래도 돈이 그래도 68만원 남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방정원이었습니다. 이만, 뿅!